증거자료 234호 보험계약서와 보험설계사의 진술서를 제출한 말입니다. 피고 석지원 측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저희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혐의를 인정하다니? 피고인,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죄를 지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너그러운 선처를 구하는 바입니다. 대표님, 뭐하세요? 인정을 하다니! 에? 아, 정신 차리세요, 대표님! 아, 선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석지원 씨! 선생님. 이번 사건, 성병만 믿어.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석지원 실형받게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래, 그래. 선배 아니잖아! 어? 선배가 그런 거 아니잖아! 아, 왜 얘기를 안 해! 뭐, 아, 나무! 아, 선배! 빨리! 석지원! 정신 차리라고! 나와요, 너무! 선배! 2012 가단 17245호 손녀 사칭 사기 사건 및 보험금 청구 살인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 윤정원과 석지환은 두 사람이 지속적인 불륜 관계였다는 다수의 증언과 더불어 피해자 이영훈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이 윤정원에 의해 사고 직전 계약된 사실, 석지환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석지환의 차량으로 이영훈을 고의로 사망케 만든 정황 등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범죄 방법 또한 극악무도하기 그지없으므로 그 죄질을 바탕으로 형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각 4년형의 징역에 처하는 바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거 모함이에요! 저 정말!